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이장봉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얘기고 저 스스로도 수도 없이 써왔던 말이 패션과 열정은 빼놓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 자체는 솔직하게 제가 진 거는 아니고 출판사에서 가장 또 그런 내용이 제 책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한테서 이상봉이라는 디자이너한테서 열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했었고 또 패션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이 1년에 두 번씩 수없이 변화되는 그 과정은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특별한 분야보다도 패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씩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거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게 패션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그 제목을 수용하게 됐었습니다. 서울 컬렉션만 계속 서울에서 컬렉션을 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글이 하나의 패션화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글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내부 디자이너 자체가 다 촌스럽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들을 누구나 했었고 또 우리 영업부 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이거는 상품화해서는 안 돼요. 다 반대였었을 정도로 제가 이거를 2005년도에 한글은 처음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리에 공개적으로 이제 된 게 2006년도 1월 달에 그 전시에서부터 판매가 되고 2월 달에 패션쇼 그다음에 여름에 그 전시회라는 후준엑스트라는 그 전시회에서 몇만 명이 오는 전시회에서 중심에 한글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프랑스의 120주년 수교 기념으로 제가 문광부의 어떤 패션을 담당자로서 회의를 1년 전부터 계속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됐었어요. 한국과 프랑스라는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문화적인 비교를 간접적으로 각 분야에 대표해서 학계에 계신 분들 뭐 여러 계셨지만 그때 느끼게 됐었죠. 음악과 미술과 전통과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이것을 한번 다시 그 전에 제가 샤머니즘 갖고 한번 파리에서 쇼를 했었는데 우리의 문화를 갖고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찾았던 게 실은 한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도로 용기를 낼지 못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의 디자이너로서 의무감 그래서 이렇게 뭐 카라키시나 이런 소개 안감이나 살짝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한국 문화 갖고 이번에 파리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어 이런 상징성만 갖고 했었는데 막상 가서 뚜껑을 열었더니 1월 달이죠. 쇼하기 한 달 전에 거기는 전시를 합니다. 옷을 파는. 그때 이제 의외로 이제 바이어들이 좋아하는 거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한글을 다시 보는 계기, 그래서 제 스스로 터득했다기보다는 저는 선택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미적인 거라든지 이런 그 문화적인 특성 아니면 이것을 산업화로 볼 수 있는 눈은 외국 바이어들, 제 바이어들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그것을 그들은 하나의 문자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림이라든지 디자인으로 이거를 보게 됐고요. 거기에서 한글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처음에 서체로 장사익 선생님과 이목석 선생님의 서체로 시작했다면 맨 처음에 그 전에는 훈민정음 갖고 해봤는데 제가 서체를 쓰기 시작하면서는 많은 서예가 선생님들이 실은 저한테 서체를 보내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은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시도를 했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서체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거에 하나의 이슈가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디자인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할까 생각해서 이제는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많이 풉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이후로는 상당히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단청도 했었지만 조각보, 우리나라의 한옥, 그다음에 자수 뭐 여러 10여 개의 여러 한글과 같이 하는데 그 안에서 한글을 접목을 해봅니다.
만약에 자수를 할 때는 자수의 기법을 이렇게 한글에 도입을 하고요. 요번에 이제 창틀 제가 이제 요번 서울 컬렉션에서는 하나의 창살문입니다. 그러면 그 창살하고 어떻게 한글을 접목할 건가. 그래서 한글을 계속 저 스스로는 디자인을 하나에 진화시키고 있고요. 또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계속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는 자신 있게 조금씩이지만 저희 매장에서도 옷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사동 이렇게 가면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그 티셔츠 파시는 분이 이제는 한글 티셔츠가 대세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뿌듯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봐도 인사동 정도에는 이제는 티셔츠만 해도 어떻게 됐든 한글이 접목된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다른 문화, 다른 문화 상품에 한글이 이제 많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드레 김 선생님을 딱 보면 그냥 선생님 그분 얘기만 들어도 어떤 스타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통 우리가 샤넬하면 지금 샤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느낍니다. 제 쇼를 보면서 이상봉은 분명히 그 저 자신의 스타일을 일단은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자들은 이상봉은 도대체 어떤 옷을 할지 몰라.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너무 좋게 다음 쇼가 기대하려진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과 또 이상봉 자체는 도저히 무슨 스타일의 옷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터뷰할 때 내 스스로가 내 어떤 옷을 만들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그때그때 감동을 나한테 준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고 싶었고 나 스스로는 항상 진화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지 내가 어떤 스타일로 고착되어지는 것을 나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37은 제가 37살 때 제 나이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로 살 때까지는 내가 37살에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겠다고 하고 그때서부터 뛰어나갔습니다. 홍대를 가고 이대 클럽을 다니고 젊은 친구들한테 쫓겨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비 걸죠. 이렇게 홍대 같은 데 가면 당신이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학생이 이제 대학생들이 그 친구랑 같이 술 먹으면서 이제 인생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는 그 정도 저는 젊은 친구들이랑 이 소통은 제가 지금까지도 같이 만나고 강연을 젊은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들하고 같이 호흡하려고 했던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까 얘기한 37살 때 과연 내가 디자이너로서 역량이 있는가? 순간에 사람은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한때 막 잘 나갈 때 37살 전이겠죠. 아, 나는 천재 아니야? 뭐 이런 착각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야 나한테 너무 행운이 쏟아져서 이 행운이 언제까지 나를 지탱할까? 이런 두려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7살 때 저한테 한 게 안 오는 거예요. 그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뭐를 쇼는 날짜는 다가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테마를 잡을 수도 없고 그때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이를 버리게 된 계기가 됐었고 술집을 전전했었어요. 제가 향수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처음으로 파리를 가면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처음으로 가면서 비행기라는 걸 처음으로 타봤었습니다. 저는 파리 가기 전에 제주도도 못 가봤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고요. 거기서 그 향이라는 것을 맡게 됐었고 그 향수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걸 보면서 제가 한 5번 이상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향수가 이제 저 스스로 중독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좀 조정해서 하는데 어느 극장에 제가 갔을 때 몇 년 전이죠.
향수를 너무 뿌려서 옆에 사람 여자분이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그 향에 내가 중독돼서 그 향을 못 느끼는데 옆에 사람은 독이 된 거죠. 그래서 뿌아종이라는 그 향수를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게 입생로랑이 만든 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이죠, 그 뿌아종이라는. 그 향수 가장 자극적인 거를 너무 좋아해서 저 스스로도 향에 중독이 될 정도로 향수를 수없이 어떤 때는 나갈 때마다 제가 손님 만날 때마다 뿌리고 그러니까 제 옷에는 향수 출근하면 제 건물에 올라올 때 우리 직원이 알 정도 그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제 몸에서는 향이 아니죠. 그건 독이죠. 그래서 향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민감했는데 패션 자체가 무용이죠. 이제는 디자이너가 시각적인 거에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디자이너가 하나의 코에서부터 아니면 귀에 제 음악,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고 오감 속에서 디자이너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제 꿈인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1993년도에 이상봉의 아트 컬렉션이라는 걸로 제가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시한 게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때부터 저는 향이라는 것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때 비록 빚을 내고 망한 잠깐 그 뭐 빚 갚느냐고 몇 년 동안 고생하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하나하나 했던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때 향에 대해서 느끼게 됐고 마지막에 우리가 옷을 다 차려입고 구두 신고 탁 나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내가 공연을 하거나 바깥에 새로운 내 갇혀진 공간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갈 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향인 것 같아서 근데 아직까지 그 향수에 대한 제안이 없어서 이런 기회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제 꿈이 향수에 대한 꿈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서 남아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